겨울에 눈이 내리거나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그냥 가만히 내비두게 되면 눈이 녹은 다음에 해동이 되면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골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슬트생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12일에 제가 뒤에 텃밭에 심었던 김장배추를 다 뽑고 김장을 한 상태인데, 김장배추 뽑은 날이 텃밭에다가 각종 비료, 마그네슘, 그다음에 농사를 지금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밭을 한번 잘 일구고 나서 이제 그동안 모종을 키워왔던 봄동을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봄동 심는 영상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12일에 지금 밭에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분을 지금 다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며칠 동안 지금 비가 와가지고 그 양분들이 흙하고 지금 잘 믹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땅을 한번 뒤집은 다음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흙을 한번 다 뒤집고 평탄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모종을 심으면 되는데, 심기 전에 이 모종 뿌리가 얼만큼 잘 발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하얀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잔뿌리가 많이 나와 있을수록에 밭에 모종을 심었을 때이 봄동이 죽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을 저희가 해마다 볼수 있습니다. 예, 제가 모종 심을 때마다 말씀을 해마다 드렸는데, 이 모종을 밭에다 그냥 심게 되면 특히 이 와싱턴주 같은 경우는 다룬주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와싱턴주나 오레곤주 요 서북미 쪽은 겨울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네다섯 번씩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흙에 뭐 잡풀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흙 알갱이들이 이 빗물이 튀기게 되면 이 뒤쪽으로 엄청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봄동을 수확할 때쯤 되면 이 전체가 이 흙이 다 묻어가지고 굉장히 심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것을 제가 몇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년 전부터는 밑에 이렇게 부직포를 까는데, 사실 이거는 부직포는 아닙니다. 제가 사실 부직포를 오다로 했는데, 이게 약간 바이너리 같은 건데, 이 바이너리 와가지고 제가 이걸로 지금 깔고선 지금 3년, 4년째 지금 이 봄동을 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 흙도 많이 안 묻고, 또이 바이너리 천에 이게 구멍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구멍이 다 있기 때문에 물이 잘 스며들어가지고 물도 잘 빠지기 때문에 저는 이 바이너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너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부직포를 다 깔았고요. 부직포 위에 이렇게 돌도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겨울에 바람이 좀 많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돌을 올려놓지 않으면 부직포가 바람에 다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렇게 미리 돌을 중간중간에 놔서 벗겨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봄동을 본격적으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종을 심으실 때는 이 모종을 손가락 사이에 껴서 거꾸로 뒤집으신 다음에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모종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종을 심으실 때는 이 땅 높이하고 이 모종의 흙 높이하고 딱 맞게만 심으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올려서 심게 되면 이 배추 밑이 썩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흙을 높게 싸지 마시고 지금 이 모종 흙하고 이 바닥에 있는 흙하고가 이렇게 일치가 되게 심으시면 됩니다. 원래 보통 모종을 심으실 때는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이제 이 모종 높이를 가늠한 다음에 모종 높이가 이제 맞았으면 물을 붓고 보통 모종을 심는데 지금 며칠 동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흙이 굉장히 젖었습니다. 이렇게 흙을 꽉 쥐신 다음에 이렇게 흙이 뭉쳐지면 물이 이 흙 속에 수분이 한 70% 정도는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이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은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물을 주지 않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어느 정도 파신 다음에는 이 모종팥을 이렇게 넣어봐서 이 흙 높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2023년도 봄동 밭에 모두 심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봄동 배추는 김장 배추를 뽑고 나서 심는 채소이기 때문에 봄동을 심기 위해서는 9월 초쯤에 모종팟에 씨앗을 파종해서 모종을 한 40일가량 길러야지 이 밭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봄동은 생각보다 키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겨울철에 자라는 작물이라 워싱턴주는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춥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약을 칠 필요도 없고 이제 오늘 심었으니까 앞으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1차 비료 한번 주면 되고요. 1차 비료를 준 날로부터 20일에서 30일 후에 2차 비료 한 번만 주게 되면 내년도 1월 말이나 2월 초 아니면 2월 중순에 이 봄동을 수확할 때까지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잘 자라게 됩니다. 이제 겨울철에 가끔 달팽이가 나오기는 하는데 달팽이 나오는 것만 좀 잡아주시면 수확할 때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잘 크는 것이 이 봄동입니다. 혹시 겨울에 눈이 내리거나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그냥 가만히 내비두게 되면 눈이 녹은 다음에 해동이 되면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봄동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봄동을 심고 났더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봄동 심는 영상 같이 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시고 좋으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